네, 이번 지진은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대지진의 전조 현상이라고 봐야 할지 지금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 홍태경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홍태경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생한 지진,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하는데, 태평양판과 또 북미판의 충돌이 원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일본 열도에는 태평양판과 북미판이 충돌하는 일본 열도를 따라서 발달하는 해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일본 해구라고 합니다. 이 일본 해구를 따라서 많은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지진도 일본 해구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네. 자, 일본에서는 지난해, 작년에만 해도 3차례 강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8.8 규모의 강진이 다시 발생을 했는데, 최근 들어 이렇게 강진이 계속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이상한 현상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5, 60년대에 초대형 지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가 또 2000년대 들어서 초대형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초대형 지진들은 규모 8.5가 넘는 지진들을 초대형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60년에 규모 9.5 해산되는 칠레 대지진이 1위로 하는 제일 큰 지진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이후로 이 8.8이 해산되는 지진은 랭킹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아주 큰 지진입니다. 이런 지진들이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5, 60년대에 이렇게 한 20년 동안 큰 지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전례가 있고, 2000년대 들어서 또 이렇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0년간은 이런 초대형 지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대형 쓰나미 경보가 지금 대만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질까요? 예, 지금 이 쓰나미가 어느 정도까지 발달하게 될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수심의 깊이와 그다음에 그각 지역의 그 수심의 분포하고 그다음에 물의 속도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반측면이 어떤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쓰나미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 지진이 발생했던 해구는 일본 열도하고 수평한 방향으로 발달해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 열도와 수평한 방향으로 있는 지역은 쓰나미로부터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동북 지역과 그다음에 바다 건너 하와이와 남미, 북미 지역은 이러한 쓰나미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단측면에 옆면에 해당되는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는 타이완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지역도 마찬가지로 쓰나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수평한 방향으로 있는 방향보다는 약간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하와이 등 환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모두 이제 쓰나미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 이렇게 네, 그 말씀하셨는데 예. 이 대지진의 전조 현상일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진마저도 사실은 대지진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네네. 이게 역대 다섯 번째로 큰 지진이기 때문에 1900년 이후로 일본 경우에는 이렇게 큰 지진을 겪어본 전례가 없습니다. 적어도 1900년 이후로 일본에서 발생한 제일 큰 지진이 바로 오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보다 더큰 정도의 규모의 지진이 물론 일본에서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50년대, 60년대에 발생한 지진의 전례를 봤을 때 일본에서 환태평양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일단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떨까요? 예,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큰 지진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인접 지역에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쌓아놓게 됩니다. 일례로 2004년 12월 26일 날 인도에서 발생했던 수마트라 대지진은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북미 지역에 지진대를 활성화시킨 전례가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인도네시아 화산의 활동도도 증가시킨 전례가 있거든요. 이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약 100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위치해 있는데,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비록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긴 하지만 막대한 에너지가 우리나라 주위에 쌓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쌓였던 능력을 가속화시켜서 우리나라에 또 다른 지진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면밀하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네. 이 한반도도 더 이상 그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반적으로 안전한 지역이지만 이번 지진에 의해서 그 지진 위험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일부에서는 지금
이번 지진이 지난 2월에 그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지진의 1000배가 넘는 규모다라고 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정도면 뭐 상상이 안 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예, 1000배가 사실 더 넘는 규모인데요. 지난 2월에 발생했던 지진 규모는 6.3이고요. 네네. 이번은 이제 8.8로 지금 조정이 됐는데 우리가 단위로 지진 규모 단위로 따지면 약 2.5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근데 지진 한 단위가 바뀔 때마다 에너지 단위는 32배씩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2.5 그래서 두 단위가 바뀌게 되면 32 곱하기 32에서 약 1000 정도가 되고요. 네. 근데 이게 2.5이기 때문에 약 7000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에너지 단위로는. 네. 그래서 지난번 크라이스트처치 규모가 7.0이었는데 바로 아래쪽에서 도시 아래쪽에서 발생을 해서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많은 피해가 연결이 됐는데 이번은 상당히 떨어진 거리지만 규모가 워낙에 커서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피해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이 정도 8.8 정도의 강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게 정말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 크라이스트 처치 지진은 6.3 지진에 의해서도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도에 있었던 IT 지진 같은 경우에도 7.0이었는데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하지만 그 바로 다음 달에 발생했던 칠레 지진은 규모 8.8이었지만 2천 명 정도가 사상자가 생기는 걸로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내진 설계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지진과 도시의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런 복합적인 문제로 피해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진에 의해서 땅이 흔들리는 정도도 물론 컸지만 다행히 도시 아래쪽에서 바로 난 게 아니어서 도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데는 약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쓰나미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굉장히 많이 흔들려서 진도 8에 해당되는 땅의 흔들림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이것은 원자력발전소가 약 0.2G에 해당되는 강도를 견디게 돼 있는데 0.2G를 넘어서는 강도의 움직임을 만들어냄으로써 원자력발전소에서 피해를 주고 가동 중단 상태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 기상청에서도 여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여진 가능성은 얼만큼 됩니까? 앞으로 여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이번 지진 나고 나서 만에 규모 6.0, 7.0이 넘는 지진이 수차례 또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규모 9.1이었던 2004년 인도양 지진 때는 몇 달 동안 이런 여진들이 계속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지진도 한동안은 몇 달, 짧게는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여진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이 후쿠시마 이제 원자로 이 위험이 굉장히 이제 큰 상황인데 후쿠시마 원자로의 방사능이 유출이 돼서 지금 일본 정부가 긴급 사태를 선포했다. 지금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번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 원자로 같은 것은 가동을 중단을 해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이제 재가동을 하게 될 때는 건물에 피해가 없는지 원자로에 피해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한 후에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그 가능성을 발령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후쿠시마 제1 원자력